네, 안녕하세요. 빨간특급입니다. 네, 네, 지오 엘리멘트죠. 지오 엘리멘트는 뭐 상한가 따블에 네, 900만 주가 있고요. 네, IT 아이즈는 네, 조금 불안해 보이죠. 네, 일단 뭐장 시작하기 전에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네, 오늘도 늦게 들어왔죠. 네, 아침마다 잠깐 어제 오늘 어디 갔다 오느라고. 네, 장이 시작됐죠. 네. 일단은 아직 시가는 결정이 안 됐고요. 네, 지오 엘리먼트죠. 네, 지오 엘리먼트는 네, 따상이 풀렸고요. 순식간에 네, ITIG는 네, 상한가에 바로 들어갔죠. 네, 그러면은 지오 엘리먼트를 네, 처리를 해야겠죠. 네, 일단은 네, 지오 엘리멘트도 네, 풀렸죠. 네, 풀렸고 ITIG도 조금 내려왔고요. 네, 이러면은 다 매도로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겠죠. 네, 다 매도하겠습니다. 저는 네. 일단은 체결됐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ITIG 두 주가 네, 22,000원 정도. 22,000 얼마죠? 22,650원에 체결이 됐고 네. 지오 엘리멘트도 체결을 했고 다 팔아야죠. 네. 그나마 지오 엘리멘트는 네, 2만 원 위에 있지만 네, ITIG는 네, 좀 많이 내려왔죠. 네, ITIG가 분 차트로 보면은 네, 고가를 찍고 너무 많이 내려오네요. 지오 엘리멘트도 내려오고 있고. 저는 어차피 뭐 균등만 했고요. 균등만 했는데 일단은 일부 팔았고요. 네, 뭐 2만 ITIG는 22,000원 선에 팔은 것 같고, 22,500원, 600원 정도에 팔은 것 같고요. 네. 고가에 못 팔았죠, 또. 지오 엘리멘트는, 네. 지오 엘리멘트도 세주 있었는데, 네. 한주 팔았고요. 두주 남았죠. 두 주씩 남았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봐도 될것 같은데요. 네. 이거 지금 ITIG는, 네. 약간 저점을, 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너무 많이 떨어졌죠. 네. 네, 지오 엘리먼트는 네, 양봉 꼬리를 달고 네, 올라가려 그러죠. 네, 올라가려고 상승을 시도하고 있고요. ITIG도 약간 저점을 다지는 듯한 느낌이죠. 사실 28,600원이 시가 따블인데 네, 37,150원까지 올랐다가 쭉 빠져버렸어요. 네. 유통 가능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둘 다. 네. 전날 미장이 나스닥이나 다우진스가 좀 떨어졌고, 코스닥도 좀안 좋죠. 네, 좀 약세를 가지고 아침에 좀 많이 빠져버리는. 영상을 찍고 매도를 같이 하려고 보다 보니까는 계좌도 많고 하다 보니까는 고점에 매도하는 게 항상 안 되죠.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아직 저는 뭐두 주씩 남았어요. 네, ITIG는 균등 두주 받은 거 있는 줄 알았더니 두주못 받았네요, 또. 배정된 수량이랑 나중에 입고된 수량이랑 틀리죠? 제가 잘못 확인했나요? 네. 네, ITIG는 유통 가능 물량이 100만 주였죠. 네, 뭐, 그게 벌써 다 거래가 됐고요. 네, 거래가 됐고, 일단은 이제, 예, 수급가의 싸움인 것 같고요. 네, ITIG는 뭐, 공모가보다는 높게 있지만은, 14,300원보다 높게 있지만은, 네, 시가 28,600원. 네, 거기에서부터 한25% 정도 떨어져가지고, 네. 고가를 37,150원을 찍긴 했지만 네, 쭉 빠져버렸죠. 한번 올라갔다가 쭉 빠져가지고 네, 여지없이 2분 만에 거의 뭐 22,000원대, 21,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사실 예전에 VI가 있을 때는 좀 쉬어간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죠.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져가지고 네, 저같이 영상도 찍고 네, 지오 엘리멘트죠. 네, 말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매매하기가 더 어려진 것 같아요. 네. 네, 듀오 엘리멘트가 네 갑자기 네 조금 올라오죠. 네, 순간적으로 네 22,000원대에서 23,000원대로 한 5%에서 6% 정도 네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 ITIG는 계속 바닥이죠. 네. 조금 뭐 기다려봐도 될것 같고요. 네, 추세가 꺾인다 그러면은 매도를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저는. 뭐 어차피 뭐네몇주안 돼요. 두주 남아 있는데 네 아까 고가에서 네 팔지 못했죠. 네 갑자기 올라오네요. 네, ITIG는 계속 그대로고요.
뭐 어차피 유통 가능 물량은 다 소화가 됐고요. 양봉 이렇게 계속 그리면서 올라오면은 네, 좀 기다려도 돼요, 사실은요. 네. 3분 봉을 보면은 네, 많이 올라왔죠. 순간적으로. 네.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보통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3분 봉을 많이 참고를 한다 그러고요. 저는 단타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보면은 네, 계속 올라오죠. 네.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은 네, 팔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23,000원 정도를 바닥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려도 되겠죠. 뭐 가다가 어느 정도 네, 이 21,800원에서 22,000원이면 한10% 정도 급등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눌림이 생길 거예요. 눌림이 생기면은 뭐 3분의 1 정도 눌림이면 괜찮은데 그 이하로 눌림이 더 생긴다 그러면은 추세가 꺾인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매도를 해야겠죠. 두 주밖에 안 되니까 편하게 볼수 있는 거고요. 22,000원에서 지금 23,600원, 700원, 800원까지 올라가서 좀, 예, 눌리죠. 네. 눌릴 때는, 네, 좀 봐야죠. 네, 좀 많이 눌리네요. 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거고요. 한 거리가 네, 한 2,000원 정도 되죠. 2,000원. 네, 2,000원. 그럼 한 700원 정도 빼 3분의 1 700원이니까 23,000 한 초반대까지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밑꼬리를 달죠. 네, 역시. 네. 이 추세가 살아 있다 그러면은 다시 찍고 N자를 그리면서 다시 올라가겠죠. 아니면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오르다가 못 오르면은 실망 매물러에서 밑으로 쭉 빠져버릴 테고요. 이건 지오 엘리멘트고요. 네. 화면을 여러 개 띄워 보니까 저도 헷갈려요. 네. 지오 엘리멘트. 네. 약간 더 기다려도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서 네, 빠지지 안 빠는지 보고 아직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보고. 사실 새로 상장하는 종목들은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뭐 기존에 거래되는 종목들은 뭐 일봉 차트라든지 뭐 주봉 차트 여러 가지 차트를 보면서 순간순간 단기로 대응할 수가 있긴 한데, 네, 이렇게 새로 신규로 상장해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은 시가, 네, 그리고 뭐 지지점들, 네, 이런 지지점들, 네. 다시 눌리다가 다시 올라가죠. 네, 올라가는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면은 떨어질 겁니다. 올라가려다가, 네, 안 떨어지면은 올라갈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네. 네, 오늘 상한가까지는 네, 한13% 정도 남아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2,500원 정도 남아있죠. 고가가 26,000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됐다고 판단을 되면은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더 기다리셔도 되는데, 그 기준점을 전저점들인 한 22,000원, 22,000보다 좀 높은 한 23,000원을 깨지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1분봉 차트로 기준으로 시가 때 종가랑 비슷하죠. 9시 1분 종가, 9시 1분 종가가 23,200원 정도 되니까, 네. 그걸 기점으로 보고 판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제 매도를 하고 네 그만 저는 매도를 하고 종결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23,55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고가에 매도를 못한 게 조금 아쉽고 ITIG는 네 완전 발매매했죠. 발매매 바닥매매. 네 ITIG 네 영상 보고 있고 자료 좀 보고 있고 네 로그인 하다 보니까는 네 이때 못 팔았어요. 네다 흘러내려가지고 이때 다 팔았죠. 22,000원대 22,500원 뭐 22,650원 21,000원대도 판게 있고요. 망했죠. 네 어차피 뭐 수익을 줬으니까 네뭐 익절은 항상 현명한 거고요. 만족하고 네, 오늘 뭐 내일 청약하는 공모주 종목들 네, 경쟁률 오후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